그래서 저 보험왕이 일단은 네 개 회사 한번 뽑아봤고요. 네 개 회사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 네 개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네 개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휘르르 뽕. 자, 보호망이 일단은 한 회사를 지금 먼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그 똑같이 여자래요. 여자 40세 기준으로 제가 했고요. 네, 빨간 글씨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성 40세 기준으로 했고요. 빅히트 플랜. 빅히트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8,704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월달 예, 그리고 뭐죠? 2월달, 3월달 지금 몇 프로? 12% 정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8,704원이 나오는데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에브리바디 74,247원이 나왔네요. 보험료가 매우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자, 여기 엔사의 장점은 저렴하다, 가성비. 두 번째는 뭐죠? 부정맥.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심혈관 질환, 여기에 기타 부정맥 있죠? 여기 뭐가 있죠? I49가 있습니다. I49가 있어서 요게 장점이다. 그 두 번째 가성비, 두 번째는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12%가 할인이 되고 있고 밑에 기타 부정맥이 보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8,700원 나왔는데 74,000원, 거의 6,000원 정도가 12%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기본 계약 일반 상해 후장의 80% 이상과 미만 의무적으로 1,000만 원 넣어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일단은 1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자, 일반 상해 사망 1억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급수가 1급 주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거고요. 주부나 여기 주부가 아니네요, 사무직. 어찌됐든 간에 사무직이나 뭐 주부나 1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해 사망 1억 넣어드렸습니다. 그 암 일단은 5,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2,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 뇌혈관 2,000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부정맥 1,000만 원.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나오면 2,000만 원이고 부정맥이나 심부전 나오면 따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모아서 모은 금액이 74,247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5,000, 유사암 2,000, 뇌질환, 심장질환 2,000만 원입니다. 심장질환 2,000만 원에 허혈성 1,000만 원, 그 다음에 심혈관 1,000만 원, 이렇게 더 나눠서 합산 2,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다음은 일단은 여기는 엣지 손보입니다. 엣지 손보. 제가 엣지 손보로 말씀을 드릴게요. 엣지 손보 어딘지 알 거예요. 자, 55,648원. 에이, 설마 뻥 아니야? 에이, 뻥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엔사처럼 똑같이 암 5,000, 유사암 2,000, 뇌질환, 심장질환 2,000 한 금액이 20년나 90세, 40세 여성 사무직 기준으로 일단은 55,648원, 거의 2만원 정도가 저렴한데요. 근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1,2등급 기준이에요. 1,2등급 기준일 때 보험료가 타사 대비 몇 프로 할인된다? 38% 정도 할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엣지 돈보고요. 자, 40세 여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반 상해 80% 후유장에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네, 상해 중환자실,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 5,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 유방암, 생식기암 5,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2,000만 원,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 2,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여기 엣지동보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유아미드, 대장암이든 걸리면 여기서 얼마 나가죠? 5,000만 원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또 여성분들이 유방암, 자궁암, 남성은 뭐 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 걸렸어요. 그 5,000만 원 또 나가요. 그리고 유사암, 여기 있죠? 갑기경제 제자리암 이렇게 걸리면 얼마? 또 2,000만 원. 합산해서 1억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억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는 거죠. 아까지 말했던 엔사나 좀 이따 얘기할 디사나 케이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위암이 걸려면 최초 1회 안으로 5,000만 원 받고 유사암만 살아있어요. 각각 2,000만 원씩
이제 각각 1회성으로 갑기 경제, 갑상선한 기타 피부한 경계수 윤량 제자리함 이렇게 4가지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 엔치돈보 같은 경우는요 일반화 5,000만 원 있고 유방암이나 생식기암이 5,000만 원 있고 또 유사암이 2,000만 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걸리면 5,000만 원 받고 없어집니다. 이 특약이. 그리고 위암이나 대장암 걸리면 또 5,000만 원 그러면은 1억을 받는 거죠. 거기서 뭐 갑기 경제 또 진단받았다 그 각각 2,000만 원씩 최고 1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암이 6번 걸리면 죽어야죠. 솔직히 그 정도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최초 암진단금 1회만 받기 때문에 5,000만 원 하지만 이 엔치돈보는 뭐 어떻게 보면 생식기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생식기암이나 위암 대장암 모든 일반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최초의 1회다 보니까 특약이 분리된 게 오히려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보가 1, 2등급 1, 2등급 나와야 장점이 있는 거고요. 3, 4등급은 지금 5만 5천원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한 6만원대 중만 나오겠죠. 그래도 처음에 설계를 했던 N사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성비 면에서는 지금 1, 2등급 나오면 엔치돈보가 위너다. 근데 3, 4등급 나오면 N사랑 비교해야 되겠는데 N사랑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단은 부정맥이나 기타 부정맥 I49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인다면 N사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노란색 보시면 어느 회사인지 아는데 딱 걸렸네요. 자, 노란 회사. 노란 회사는 일단은 지금 보험료가 8만원 나왔어요. 이 8만원은 아까 전에 어디랑 비슷하죠?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N사랑 좀 덜, 그 N사랑 좀 비슷하죠? N사. 네. N사랑 좀 지금 비슷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지금 이거 확대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N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만원대. 그래서 8만원 어떻게 되는지 보실게요. 40세 여성 기준 1급 사무원으로 했고요. 일반 상해 후유장에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사망 1억. 이거는 N사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밑에 보면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넣어드렸고 상해 중환자실 10만원 이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암 진단금 5,000만원 암진단금 5,000만원 넣어드렸고 유사암이 1,000만원 얘네들은 일단 40세 기준으로 2,000까지는 가입이 안되고요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은 1,000만원밖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뇌혈관지랑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네, 1,000만원 넣어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신장질환 하지만 신장질환이 원투가 있죠. 1,000만원 그래서 협심증으로 진단받으면 1,000만원 나오고요 또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후속 심근경색 밑에 합병증 심장정지 심장정지 이렇게 받으면 1,000만원 합산해서 2,000만원입니다. 심장질환도 2,000만원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뇌혈관이 1,000만원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N사와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두 번째 H사보다 유사암이 1,000만원 떨어지고 뇌혈관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떨어지고 뭐 심장질환이나 협심증이 2,000만원 이거는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서 뇌혈관 1,000만원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유사암이 1,000만원 떨어진다는 부분 그런데 보험료가 헐 8만원 8만원이면 지금 제가 세 군데 설명해 드렸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지금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동메달이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H사 두 번째가 1등, 그 다음에 N사가 2등, 그 다음에 K사가 지금 3등입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이 색깔 또 보면은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보험 전문가 분들은 어딘지 아실 거라 봅니다. 자, 똑같이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고요. 그리고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87,000원. 어? 아까 내 H사는 5만원대, N사는 7만원대, 그리고 K사도 8만원대, 근데 지금 D사도 역시 8만원대. 보험료 면에서는 일단은 H사가 위너, 두 번째 N사가 위너, 세 번째 K사가 위너, 지금 마지막은 D사가 꼴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D사 20년당 90세 만기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100만원 넣어드렸고 밑에 보시면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이거는 모든 보험사가
비슷합니다. 자, 암진단구 5천만원 똑같고요. 유사암이 1000만원. 헐, 아까 K사도 1000만원이었는데 둘이 똑같다. 근데 아까 전에 H사나 N사는 2000만원. 자, 그 밑에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도 1000만원이에요. 아까 K사도 1000만원인데 K사도 1000만원. 하지만 N사랑 H사는 얼마라고요? 2000만원 통풍에 보장이 된다. 자, 신장질환 여기도 1,2,3로 났어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어떻게 보면 가입금액이 큰데 일단 K사도 지금 2000만원이지만 D사가 좀 더 유리한 부분. 여기서는 협심증이 되니까, 아니, 협심증이랑 그 다음 밑에 보면 맨 밑에 뭐가 됐죠? 네, 신부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방세도 여러 개 보장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허혈성 신장질환 1, 2가 있어요. 1, 2, 3.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위에 원에서 나오고 두 번째도 뭐 여러 가지 네, 가리기능성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도 밑에 신부전증이나 여러 개 보장이 된다. 근데 가입금액이 좀 넓어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K사랑 D사가 큰 차이는 없다. 자, 보험료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H사가 1등, N사가 2등, K사가 3등, D사가 4등입니다. 근데 유사암은 둘 다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 여기 N사랑 H사는 2000만원이고 뇌질환이 신장질환도 2000만원인데 얘네 K사랑 D사는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빅5 중에 K사, D사보다는 소형 회사라 할지라도 N사, H사. H사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1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진단을 받아야 5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물론 단점은 아무래도 허혈성 심장질환만 있고 부정맥이 탑재가 안 됐던 부분들, 부정맥이 탑재가 된 부분들은 보험료가 좀 비싸게 나온 M사. 그런데 K사와 D사는 B5 대형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이나 뭐 유사암이 10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비싸. 8만원 초반, 8만 7천원 정도 중후반이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추천할 때는 처음에는 1, 2등급 나오면 H사, 그 다음에 N사, 그 다음에 K사, D사 요렇게 추천해드리고요. 3, 4등급 나왔다. 뭐 그레이드 보험이 그러면은 N사랑 비교해서 좀 더 저렴하면 H사. 근데 별로 차이 없다. 그러면 기타 부정맥이나 신부전증이 보장이 되는 N사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사, K사, D사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